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열대 저기압을 흡수하면서 기세를 키워가며 북상하고 있습니다. 고온의 동중국해를 지나며 덩치를 키우는 동시에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1호 태풍 힌남노는 6일 부산 경남 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힌남노는 9월 4일 일요일 저녁 6시 중심기압 94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7m, 시속 169km의 매우 강 상태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강풍 반경은 400km, 폭풍 반경은 180km입니다. 현재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약 43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편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인 4일 일요일에는 제주도 일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9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를 전후해 제주도 서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귀포는 대정읍은 시간당 14.5mm의 폭우가 내려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제주 서부소방서는 대정읍 하모리 대정 5일시장과 대정 초등학교 등에 출동해 27건의 배수 작업과 13건의 안전 조치를 마쳤습니다. 지난 2일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든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일본 오키나와현의 미야코지마와 구메지마를 집어삼키면서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 기상관측소는 오키나와 주요 섬 북부지역의 산사태 재해에 대해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태풍은 9월 4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오키나와현 구메지마에서 서쪽으로 약 210km 떨어진 바다에서 시속 약 15km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느린 움직임으로 인하여 오키나와 지역은 태풍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사키시마 제도와 구메지마의 폭풍과 높은 파도가 장기간 계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 섬 지역, 저지대 지역은 산사태와 범람을 경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키나와 현에서는 오늘 4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쯤 60대 여성이 강한 바람을 맞고 나하시 거리에서 쓰러져 머리와 팔꿈치 등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에 있는 노보리노 섬에서는 힌남노의 강풍으로 망고를 재배하던 농가가 무너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